Welcome to Taipei. 대만 도착 드디어 호텔입니다. 또 이렇게 감사하게 저를 환영해주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. 일단 지금 새벽 1시 다 됐어요. 그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인 거죠? 저는 이미 꿈나라에 있을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후딱 씻고 오늘은 자려고 해요. 내일 스케줄 촬영 잘해야 되니까. 모두들 안녕. 굿밤! 컷! 굿모닝! 대만에서의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제 밤 늦게 와가지고 밖이 캄캄했는데 아주 멋진 건물들이 많네요. 제 아침 식사가 왔습니다. 빠바밤! 오늘은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촬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! 촬영을 왔고요. 오는 길에 보니까 대만이 참 예쁘더라고요. 오늘 촬영 끝나고 야시장 구경을 갈 생각입니다.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아니,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. 변신하고 있고요. 컷! 요 분이 랍스타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 분이 필립 폴버트라고 영국 작가분이신데 친구라고요. 첫 컷 촬영이 끝났고요. 잠시 대기하러 갑니다. 첫 번째 컷은 얼굴 클로즈업으로 막 이렇게 찍고 반쪽 찍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쫙 있지 않습니까? 이거 제가 X표를 칠하는 재미로 산다고요, 저는. 자! 쫙! 쫙! 첫 번째 착장 끝이 났고요. 오빠랑 했습니다. 랍스타. 이번 광고 촬영은 ADV 레이블 by 포터 인터내셔널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짜잔! 이렇게 오늘의 시안 룩은 하나로 갑니다. 레게 머리를 원하셨고요. 이제 해볼 머리 안 해볼 머리 다 해봐갖고 더 할 게 없네. 촬영이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! 포터 촬영 끝! 이제 옷갈아 입고 야시장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. 이곳이 인샤 나이트 마켓인데 지금 이 마켓은 먹을 거 위주라고 하네요. 하나만 더 했으면 내가 상품 사는데. 돼지예요, 돼지? 어, 돼지. 그럼 나 돼지에서 태연쌤한테 처음으로 기증합니다. 김장훈에 돼지를 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드렸어. 돼지. 우와, 진짜 돼지야. 지금 저희는 101 타워에 와 있고요. 티켓을 사서 올라갈 겁니다. 101층으로 말이죠. 엘리베이터를 탑니다. 지금 우리가 12시에 왔는데도 101층이 매진이래요. 그중에서 91층까지밖에 못 갑니다. 엄청 빨리. 37초 만에 올라왔어, 91층을. 우와! 사진도 찍었고, 기념품 살 거야. 11월 12일 어디 갔어? 11월 12일. 여기 있네. 짠. 할 거예요. 지금 핫팟 먹으러 와서 고르고 있어요. 메뉴가 뭘 먹을지를 하나하나 골라야 되네.
와 이거 젓가락 너무 크다. 이것도 약간 그런가 봐. 배추 같은 거. 맵구나. 아! 내 물인가요? 네. 매워. 허거랑 다른데? 너무 매운데? 매워. 안 매운 거 먹을 거예요. 뽑겠습니다.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얼얼하지? 한국에서도 마라탕도 먹고 허거도 먹어봤는데 그게 다르네.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지금 버블티 먹으러 추천받아서 왔는데요. 거의 뭐 궁전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저기 안에 있다는데 버블티가. 1위 버블티를 주문을 했는데 30분이 걸린대요.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까 마라가 너무 매워가지고. 근데 이렇게 매울 때 버블티 우유 착 들어가면 착. 저희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. 계단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. 이렇게 힘들게 또 땀도 흘리고 해야 버블티가 더 맛있는 거예요. 대만에 와서 여러 군데 둘러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30분 걸려서 먹는 밀크티의 원조 다 있습니다. 이렇게 버블티까지 마시고 대만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 가네요.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 탑승했습니다. 이번 촬영도 너무 즐거웠고 또 대만에서의 짧은 관광도 너무 즐거웠어요. 안녕, 바이 타이페이. 대만 브이로그 여기서 끝. 이제 대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두 달 만에 대만에 다시 왔는데요. ADB 레이블 그리고 필립 폴버트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날인데 저도 이쁘게 옷을 입어봤고요. 옷걸이 보세요. 안녕, 반가워. 필립 폴버트다운 그런 소품들이 가득하고요. 여기 보시면은 제 공항 패션 짜자잔 풀착장이 여기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이쁘죠? 이 아이가 한정판으로 이번에 제작된 랍스터인데요. 저도 있습니다. 귀여워. 거대한 랍스터예요. 대왕 랍스터인데 200cm의 사이즈이고 커서 지금 한 화면에 안 담기는데 예. 짜잔. 이렇게 그때 촬영을 잘 마치고 나서 촬영 결과물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대만 일대 뭐 몰, 마켓 그리고 전철역 같은데 제 사진이 엄청 크게 붙어 있다고요. 저도 얼른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네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팬분들 만나러 올라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설레입니다. 아 멋있다.